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의 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부처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에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가부는 사건의 은폐 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그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긴 것입니다.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견책은 심할서 제출을 말합니다. 견책을 처분했고 10일 뒤 피해자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공무원 성비 사건 자체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 언제 발생했는지 제가 좀 가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 시점을 밝히게 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쉬워져서 일단 가렸고요. 여기 보면 이제 A가 B를 포용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전문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접 증거 등이 있어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에서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조치의 의견은 이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치 결과는 A가 한 일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되어 판단되어 징계 조치를 요구해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이 여가부 자체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자체 조사한 것은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여가부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모든 정부 부처 다른 부처 그리고 기관들에게 제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지침에 따르면 이런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사하라는 그런 공식 조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지침에 따르면 부처 내부의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조사, 자체 조사를 하게 되면 내부자잖아요. 부처 내 내부자고 또 부처 내에 위계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부자 봐주기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이제 조사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 부처의 어쨌든 평판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가부가 다른 부처들에게 권고하는 이거 다른 기관들한테 권고하는 조사 공식 절차인데요. 조사 개시해서 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사위원회는 반드시 민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를 중지를 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여가부한테 왜 이런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았냐고 하니까 여가부 답변이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 내부 조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하면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해서 조사 중지를 해야 됩니다. 내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는데 조사 중지를 하지 않고 내부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죠.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뭐 문서로 했다든지 뭐 구두로 했으면 녹음이라든지. 통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려면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인 동의서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예방 전담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이 공식 절차를 소위 패싱한 것입니다. 또 피해자 요청 때문에 지침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가부가 제출한 이 사건 처리 이 공식 절차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별도 비공식 조사를 할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비공식 조사를 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 은폐를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은폐 정황은 또 있습니다. 가해자가 견책, 심할사 제출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난 뒤 피해자는 불과 10여일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뒤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부서에 배치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 성폭력 방지부서에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년 6개월 만에 승진합니다. 근데 필수 보직 기간이라고 있는데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부하기 위해 최소 근무 기간인데 보통 3년입니다. 근데 이 가해자는 1년 필수 보직 기간을 어기고 1년 6개월 만에 3년 못 채우고 안 채우고 1년 6개월 만에 다른 부서에 재배치됐고 올해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가부는 승진도 퇴사도 모두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졸속 처리 탓에 기본적인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가부 공식 사이트에 여가부 홈페이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해자 A씨가 직접 출연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이 버젓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데 성희롱 가해자가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 출연을 한 겁니다. 이 여가부 좀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 영상을 보고 가해자의 가해자 누군지 얼굴까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식 조사위원회 그리고 그래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해부하게 돼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이 되면 결과 보고서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해부하게 돼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 이런 가해자가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되고 거기다가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 출연하는 이런 굉장히 황당한 일은 그리고 피해자의 굉장히 모욕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가해, 명백한 2차 가해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 영상에 영상을 내릴 것을 여가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부기관이 치부를 들킬까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실상 은폐했다. 여가부는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른 기관에 여성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